사 같아요. 그 단체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람 두셋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 뒤로. 아니 그게 우리가 맨날 오빠를 보니까 몰랐는데 경치가 오빠죠. 거한 약간. 앞에다 놓고 계속 얘기해. 근데 진짜 지금 여기가 없어졌어요. 변호사님 살 빠지셨죠? 식단 관리의 힘인가? PTA. 아우, 제주 감귤 맛있네. 근데 먹는 건, 근데 운동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로 그렇게 빠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먹는 것도 막 샐러드, 두부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아요? 무염분. 탄수화물을 줄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진짜 힘들죠. 이게 밥을 너무 좋아해서 빵도 좋아하고 감자도 좋아하고 면도 좋아해요. 그 요새는 냉동식품들도 너무 괜찮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간편식. 어? 만두 요새 막 그런 냉동 만두들 막 스마트폰 크기만한 냉동 만두도 나오고. 근데 냉동만두 엄청 핫하더라고요. 저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살이 빠지진 않고 있지만. 우리 비싸고.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한숨. 아니. 유튜브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조용히. 빗서구의 유튜브? 아주 조용하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응? 보자. 미리 사놔. 네? 미리 사놓은 건 산뜩이. 산뜩이야, 사놨는데. 아. 아, 잠깐 그렸다가 망했어. 유튜브에 왁서구만 검색해도 왁서구 뜻, 왁서구 여자친구, 왁서구 성대모사 뜨네. 왁으로? 왁서구 노래. 우와. 그냥 아예 유튜브 채널을 왁서구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석우라 하면 안 나오네. 아니 왁석우라 하면 안 나오네. 근데 얼굴 이름이 아마 지금 그냥 이석우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검색하면 이석우로 검색하면 네. 너무... 다 그 우리 베텐에 나온 거밖에 안 뜨는데. 아 이띠구 서구나. 아, 이띠구 서구? 그게 만 이고 이름이 이렇게 만드니까 서구 이 이렇게 되던데. 아니, 검색 거를 뭐 넣어야 돼? 저도 모르겠어요. 왁 이사구야? 아니요. 뭐야. 이렇게 안 돼. 뭔가 체계가 잡히면 보러 가세요. 왁 핫TV로 가자고. 이번에 개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만보 홍보해도 돼요.
뭐 홍보 하시는... 아니 홍보를 해주려고 좀 찾는데 난 찾아봤는데 이서우 기자 봤는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는 제 이서우 저는 제게 어떻게 뜨는지 모르니까 찾기가 힘들어.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 이름이 너무 일단 차네. 아... 왁석으로 하라니까 왁석. 오늘 왁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왁하TV. 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링크 줄게 오빠. 전 TV가 아닌 것 같아요. 찾았어요? 응? 보냈어 내가. 서구리? 서구 2. 진진에서 신... 서구 띄우고 2. 아, 맞아. 서구 띄우고 2. 네, 너무 어렵지. 축가. 둘 다 축가해? 아니 이건 아주 월드? 옛날에 노래 5년 전 네, 5년 어릴 때 노래 불렀던 거 그대 모습은 장미도? 아니 이게 그렇죠 이 뭔가 썸네일이 축가 3개 썸네일이 뭔가 만듦새가 있는 것들이 제가 이번에 올린 것들 크레이지 가츠 독립 가츠 네. 합정동 주민센터 이거 거긴데? 메사나폴리스 네.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자막만 나오는 녹음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약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조한 느낌의 와칸다 포에버 어때요? 와칸다 포에버 서구 2 와칸다 포에버는 너무 와칸다 TV 와칸다 TV 모르겠어요. 뭔가 괴로워 와기 TV를 한다. 괴로워요. 미국식 어순 와칸다 와카콜라 와카콜라. 소리가 안 나오잖아. 근데 소리가 없어요. 그냥 현장으로. 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인데 소리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소리만 들어도 되는 건데 이거는. 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소리만 듣는 근데 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레이션을 한다는 것 이게 나레이션을 해야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려니까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기분 조심해요. 돈가스를 먹으러 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괜찮은데. 가겠습니다. 네. 10, 9, 1. 한라혈통 TV. 한라 TV. 1월 11일. 홀로 있는 1월의 일자가 외로워 보인다면 비빅. 당신은 솔로입니다. 여보세요. 못 바라봐요. 네. 안녕하세요. 1월 11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픽하이의 혼자라도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1월 11일 날짜를 봤을 때 홀로 있는 1월의 일자가 외로워 보인다면 외로운 솔로일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11일에 1일은 붙어있는데 1월만 혼자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긴 하네요. LA 다저스의 L과 A가 붙어있는 것도 불편하고 11일에 일자가 붙어있는 것도 불편하고 일만 홀로 있는 게 안쓰럽고 이런 게 바로 베텐의 솔로 쭈꾸미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 아니겠습니까? 자, 채팅창에 일하고 싶다라고 또 파수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시간이 흘러서 11월 11일쯤에는 일이 두 개씩 붙어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짝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절만 해라 배가놈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블록버스터 국밥 월드컵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심을 대표하는 이서구 기자와 함께 할 거고요.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이 밤과 잘 어울리는 주제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이번 주도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 들어갈 거고요. 배성재 팬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월드컵 후보에 따른 각양각색 찬성 이유와 반대 이유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이번 주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있죠. 배성재 그리기 콘테스트. 그림으로 저를 능욕하신 분들 본격적으로 잡아내서 법정으로 보내기 위해 기획한 이벤트인데요. 그림은 13일 일요일까지 받을 거니까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참여하세요. 수상하신 분들께는 거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부상으로 대상자의 그림은 배텐 티셔츠에 넣어서 굿즈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함정카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고요. 인별그램에 4개의 태그 샵 배성재, 샵 배텐, 샵 배성재 텐, 샵 배성재 그리기 뭐든 달고 4개 다 달아야 되나요? 아 4개 다 달아야 된대요. 귀찮네 이거. 이거 쓰는 게 귀찮아서 안 하겠다. 이렇게 4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그 우물정 배성재, 우물정 배텐, 우물정 배성재 텐, 우물정 배성재 그리기 작품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성재 그리기 콘테스트 베스타그램에 올려둔 자세한 참여 방법 확인하시고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미리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나중에 배상금으로 토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저 굿즈는 이렇게 티셔츠 넣어서 될 예정이라고 그랬지 당장 된다고는 못해요. 페이셜리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과 참여하세요. 돈이 없어.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있네. 먹어요. 응? 뭐가? 배성재 그리기가 벌써 있어요. 아 이건 내가 한번 잡아냈던 사람인데. 응? 겨울 왕코. 배성재 샵 배성재 그리기 하면은 일단 뭐 하나 좀 뜨긴 합니다만. 커지면 진짜 좋네. 기존에 그렸던 다시 해도 되죠. 다시 원작자가 응시해도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있는 만화를 그리면 안 될 것 같고 닮은 꼴은 다음에. 되게 그리기 외 이런 합성도 허용이 되네요. 센스 있는 합성. 합성 허락입니까? 근데 합성이 뭔가 센스 있는 합성. 센스 있는 합성. 닮은 꼴은 아니고 일단 그리기 대회가 아니라 합성 대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림을 그려야 돼 어쨌든. 하지만 우리 그리기에 더 가점이 가겠지. 저렇게 얼굴이 크네. 저건 정말 좀 뭔데? 보자. 이거. 오늘 봤어 옛날에. 그러니까. 약간 그 따뜻한 애니메이션 느낌. 보통 그 프랑스 만화에서 유튜브 보이죠. 프랑스 만화. 이건 꼬마 니꼴라. 아 알죠? 꼬마 맞아 꼬마 니꼴라.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그런. 꼬마가 커서 작았다 하는 게 정말. 장자크 상패 스타일. 능력자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여러분한테 음지에서 그리지 마시고 양지로 나오셔서 그리고.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네. 주소까지 다 PDF도 좀 떠나야 되니까 가장 가까운 경찰서 이름도 네. 여러분 네.
익명으로 하지 마시고 실명으로. 그래야 상품을 드리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이버 어택에서 이거.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소리 소문 없이 땡튜버로 데뷔한 남자 연예과학 이서구 에디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소리 소문 없이 땡튜버 데뷔를 하셨던데 이름이 채널이 이띠고 서구. 본인 네. 이름 세 글자. 네. 너무 칠한 거 아니에요? 너무 뭐랄까 그래서 속으로는 네. 뭐 왁이랄지 네. 뭐 그런 워딩을 좀 넣어보려고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게 나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달리지 않고 그냥 일단 혼자서 여러 개 만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네. 이서구입니다. 왁 TV 그리고 뭐 추천이 많이 옵니다. 숫자 249 TV 그리고 왁한다 포에버 뭐 왁카콜라 여러 가지 추천들이 좀 오고 있는데 이 띄고 서구 일단 검색이 어렵고요. 네. 예, 제가 좀 홍보를 해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계정이라서 그런지 네, 서구 서구 2가 돼버렸어요. 네. 네. 좀 어렵습니다. 탐라 왕자, 한라 혈통 TV 여러 가지가 추천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장명 센스만큼은 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감사하긴 한데 그런 느낌이 예. 있잖아요. 뭔가 멋진 이름을 정해버리면. 네. 정말 멋지게 뭔가 열심히 해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전 그러기 싫거든요. 그냥 제 좋을 대로 건성건성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네. 실하네요. 그 소리 소문 없이 데뷔했다고 했는데 영상에도 소리가 없더라고요. 네. 네 내레이션 없이 네. 아주 칠하게 그냥 뭐 목에 다니면서 자막만 뜨는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네. 왁 핫TV 추천하신 분 있어요. 못하면 하차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남이춘도 하고 있고 그쵸. 이 베텐 유니버스의 땡튜브 확장 저희는 강력 추천하고요. 네. 네. 제가 언제든지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쿨가이 아니고 귤가이 어떠냐고. 귤가이 TV. 자, 이서구 에디터는 여러분의 구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말씀드리죠. 이서구 에디터가 베텐을 위해서 한 건 했습니다. 바로. 안젤리나 다닐로바를 섭외했습니다. 아니, 뭐 빵빠리도 안 나오고. 예. 한번 감사합니다. 네. 안아주는 소리였습니다. 아, 참, 빗서구가 또 한번 말로 없는 크게 쳤어요. 장외 홈런으로. 예.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러시아 월드컵이 있던 작년에 네. 네. 부더니도 섭외를 위해서 노력을 여러 개 했지만 쉽지 않았었는데 예. 채팅창에 최고의 꿀로잼 방송 예상이라고 하신 분 있고 구독 두 번 하러 갑니다. 그거는 구독 해제 아닌가요? 그렇죠. 구독 해제 아닌가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아무튼 안젤리나 다닐로바를 이서구 기자의 인맥으로 섭외를 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존경했습니다. 왁서구 기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하여튼 그저 빛. 네. 무릎 꿇고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우리왁 미초.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그분이 그 대한 외국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감사하고요. 자. 뭐 소감, 섭외 소감. 뭐 그냥 기쁘고요. 그 뭐지 기획사가 중간에 또 바뀌셔가지고 네네. 이제 연락 잘 안 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뭐 평소에 에디터들, 연예부 기자분들, 매니저님들 연락을 이것 때문에 꾸준히 돌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망에 딱 걸려들어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녹음일은 1월 15일 화요일. 8시 반입니다. 저녁 8시 반. 여러분 딱 기억해 놓으시고 예, 어차피 다들 알림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뭐든지 이런 생록방 라이브 같은 것들은 알림 설정을 해 놓으면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이미 다 센스 있게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들 벌써 검색하고 계세요. 그분의 사항에 대해서. 자,
아, 이석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합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으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닭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아, 채팅창에 저 지금 이거 끄고 러시아어 배우러 갔다 올게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스파시바 하나만 알면 돼요. 그렇죠? 네. 이거 하나만 알고 제가 월드컵 잘 다녀왔어요. 네. 자, 월드컵 바로 들어가보죠. 이번 주는 새해를 맞아 2주 연속 같은 주제로 하게 됐죠? 네, 이번 주제는 지난주와 같은 국밥 월드컵. 당신이 밥을 말아먹고 싶은 최고의 국밥 하나는? 네. 입니다. 제작진이 역대급으로 힘들게 추린 10개의 후보 중에 베디와 제가 베스트 국밥 단 하나를 뽑을 텐데요. 10강인 만큼 리그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얼큰하고 빨간 국물이 매력적인 레드리그, 그리고 시원한 국물이 특징인 화이트리그. 지난주 레드리그에서 매우 치열한 접전 끝에 김선지 아나운서가 시민 논객으로 참여했던 레드리그에서는 육개장, 선제장국, 우거제장국, 추어탕을 누르고 순댓국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시원하고 하얀 국물이 특징인 화이트리그 우승자와 겨뤄서 최종 우승국밥을 뽑을 예정입니다. 자, 화이트리그엔 어떤 국밥들이 있는지 이서구 기자가 후보를 발표합니다. 국밥 월드컵, 당신이 밥을 말아먹고 싶은 최고의 국밥 하나는? 오늘의 후보 명단입니다. 후보 1, 콩나물국밥. 후보 2, 설렁탕. 후보 3, 굴국밥. 후보 4, 돼지국밥. 후보 5, 갈비탕. 레드리그도 마찬가지지만 이 화이트리그도 이 국밥의 이름만 언급하는데도 벌써 침이 고여요. 그러니까요. 네. 화이트리그 역시 조별 예선이 아주 치열했는데 없어서 아쉬운 국밥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황태해장국 먼저. 아, 황태해장국. 네. 그렇죠. 그런 거 어떨까요? 대구탕. 속 시원하게 이렇게 먹는. 아, 그렇죠. 대구탕. 네. 대구탕은 근데 이제 따로 먹나요? 뭐 빨간 국물의 대구탕도 있고 맑은 국물의 대구탕도 있긴 한데 대구탕도 정말 맛있죠. 그렇군요. 아, 도가니탕 왜 빠졌냐고 하신 분 있고, 아, 복 맑은탕, 아, 주로 복질이라고 부르긴 한데 그거 왜 빠졌냐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말아먹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한 표준이 말아먹는 국밥을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물메기국 왜 빠졌냐고 하신 분인데. 물메기국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물메기국. 네. 처음 들어봐요. 못 먹어서. 아, 나중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첩국 사이소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마주곰탕. 곰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설렁탕에다가 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곰탕... 너무 강력한 군이 형성되는데. 곰탕 설렁탕은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하죠. 네. 네. 뭐 이제 국물이 맑으면은 곰탕 하야면 설렁탕 하는데 네. 사실 요새는 모든 곰탕이나 설렁탕이 다 국물이 이제 뽀얗잖아요. 아, 물메기국은 코 먹는 것 같다고 하신 분이고요. 취향이 갈리네요. 곰칫국 어떻습니까? 곰칫국이요? 예. 저 강릉 갔다가 네. 중계할 때 네.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강릉에서 곰칫국을 먹어봤거든요. 그건 뭐죠? 호불호 좀 많이 타겠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아, 그리고 몸국이 있었어요. 이서구 에디터가 제가 제주 여행할 때 추천해줘서 저희 가족이 같이 먹고 매우 만족했던 네. 몸국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랑하는 몸국 인지도가 좀 물메기국도 그렇습니다만 딸려요. 물메기국이랑 네. 비슷한 등급 아닐까요? 그렇죠. 괜찮은데. 아, 물메기가 곰치래요. 아, 그래요?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 굴국밥 양심 있으면 자진 하차라고. 아, 굴하라고 하신 분 있어요. 굴국밥 하차해라.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네, 굴국밥은 누구 낙하산이냐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베스타그램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SNS 의견 화이트리그 순위는 참고로 1위가 콩나물국밥, 2위가 설렁탕, 꼴찌가 굴국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낙하산인데 이거 어디에서 찌른 거죠? 굴국밥이 낄 급이 아니라고 여기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번 리그도 홀수인 5강으로 준비한 만큼 한 개의 후보는 부전승으로 올라갑니다. 당당히 청취자 사전투표 1위를 차지하고 제작진 시드배정에도 선정된 막강한 후보 콩나물국밥이 화이트리그 부전승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자,
9전승으로 준결승전에 오른 강력한 후보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후보 1번 콩나물국밥. 이미 뭐 말만 들어도 그렇죠. 진짜 먹고 싶네요. 콩나물을 주재료로 하여 끓인 국밥. 주로 콩나물과 함께 고추, 대파, 수란, 김가루가 들어가며 새우젓으로 간을 맞춘다. 네. 청취자 의견은요? 찬성 의견. 국밥이 뚝배기에 펄펄 끓여서 나왔을 때 날계란 하나 넣어주면 추운 겨울 세상 꿀맛. 뭐 수란 그러니까 날계란 이거를 네. 넣느냐 맞느냐는 이제 좀 개인의 뭐 호불호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네. 가격 저렴하고 칼로리 낮고 몸에도 좋은 일석삼조인 콩나물국밥. 우리 동네에선 아직도 한 그릇에 3,900원이다. 아 가격 저항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맞아요, 맞아요. 곳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요. 독신인데요. 어느 날 몸살 때문에 고생하던 중 약을 먹기 전 배 채우려 찾아간 24시 콩나물국밥집. 콩나물국밥을 힘겹게 한 술 떠서 입에 넣으니 어느새 한 그릇 뚝딱 감기도 싹 나왔습니다. 진정한 만병통치야. 그렇죠. 혼자 계신 분들은 이 감기 자체가 이게 죽을 병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걸 낫게 해주면 명예를 만난 느낌. 네. 네. 채팅창에 덜 아팠네 라고 하시면 있고 독신 얘기는 뭐하러 했냐고. 네. 베텔에 독신 프리미엄이 좀 있죠. 자 그리고 술안에 모주까지 마시면 가성비 아우. 최강의 코스가 또 있습니다. 아 콩나물국밥은 정말 모든 그 맛을 다 포함하고 있는 느낌. 빨간 국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쵸. 또 계란도 있고 영양 만점이고 속 풀리는 느낌. 오늘 화이트리그는 이름들 만들어도 다 속이 풀리는 그런 느낌인데 역시 그중에 가장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이 콩나물국밥이 아닌가. 네. 아 오징어 사리 그 칼로 쫑쫑 썬 그 쫄깃쫄깃한 식감. 그렇죠. 이제 아. 추가가 가능한 집이 있으면 추가해서 먹으면 또 이제 기가 막히죠. 네. 콩나물국밥 플러스 모주면 이게 불로초. 아. 네. 늦지 않아요. 네. 이거 먹으면 오 장수할 것 같은 느낌. 불로장생. 네. 자 모주가 또 그렇게 되잖아요. 네. 따뜻하게 따뜻하게도 먹을 수 있고 시원하게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두 잔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오징어 너무 많이 썰어놓은 반칙이라고 네, 너무 강력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황태 들어가나요?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뭐 넣어버리죠. 맛있잖아요. 아, 그러면 또 너무 네. 네, 일단 밸런스 차원에서 반대 의견 혹시 있습니까? 콩나물이 치아 사이에 끼면 최악. 콩나물이 치아 사이에 끼는 경우 그러니까요. 시간 그 이 간격이 너무 아니면 설렁탕 지지자신가? 콩나물이 치아 사이에 낄 일이 썩 없죠. 네. 네. 뭐 고춧가루를 너무 뿌려서 네. 나중에 먹고 나와서 이렇게 막 같이 가신 분이 있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앞니에 고춧가루가 붙어있다. 뭐 이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치아 사이가 얼마나 넓어져 있길래 네. 아 치아가 콩나물 못 끊는 건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네. 잔혹한 드립들이 네. 막 나오네요. 허약한 잇몸이라고. 지금, 아, 콩나물국밥 지지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날선 그 디스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야, 철사나물로 끓였냐? 이러면서, 네. 교정 중인가요? 하신 분 있고. 또 콩나물국밥은 이제 뭐지? 팔팔 끓이지 않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아주 뜨겁지 않은, 나왔을 때.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찬성반대 의견들 알아봤는데 순댓국은 부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했고요. 바로 두 번째 대결을 만나보겠습니다. 콩나물국밥. 네. 콩나물국밥. 해서 징소리까지. 네. 하십니다. 나는 나왔을 때. 그렇군요. 네. 자, 잘부터 갑니다. 콩나물국밥 부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대결. 설렁탕 대 굴국밥입니다. 야, 계속해서 이거 굴국밥은 이 화이트리그 5대장에 낄 자격이 없다. 자격 논란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고 굴 따위가 네. 네, 굴하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거의 와카급이에요. 네. 아, 굴 나와. 굴 수준인가요? 네. 아, 이거 뭐 라디오 센터장 픽인가요? 물으신 분들이 있고 아, 이건 설렁탕에 대한 모욕이다. 이게 대신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굴편을 들어주고 싶네요. 누가 봐도 낙하산. 네. 자, 사람들이 굴국밥 맛을 모르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일단 설렁탕부터 가볼까요? 네. 소뼈와 고기를 넣고, 푹 꼬아 끓인 국. 네. 설렁탕, 이제,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뭐죠?
뭐지? 그 서울에서 시작돼가지고 도 있고 아니면 뭐 완전 그 몽골에서부터 그 단어가 유래돼 왔다는 것도 있고 어떤 원조 가게 이름이 설농탕이어서 네. 거기서 유래됐다 이런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어쨌든 원조가 서울인 서울인 탕은 맞습니다. 조선 패스트푸드 설렁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찬성 의견 볼까요? 지지 의견 밥을 말아 먹는다면 설렁탕 다른 건 건더기가 실해서 밥이 없어도 되지만 설렁탕은 밥이 꼭 있어야 한다 아하. 때문에 진정한 1위 그렇죠 설렁탕만 먹기에는 좀 그러네요 그렇죠 밥이 있어서 국밥의 그야말로 대명사 네. 예. 그리고 운수 좋은 날 다들 아시죠? 거기서 김첨지가 사왔던 그 눈물의 맛 서민 음식의 대표주자 설렁탕을 지지합니다 아왜 고개를 바로 들지 못하고 예. 이것을 못 먹느냐며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네 예. 그렇군요 애절했죠 아 다들 울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맑은 국물에 밥을 넣고 깍두기와 한 그릇 그리고 깍두기 국물을 붓고 또 한 그릇을 비우면 이것보다 든든한 한 끼는 없을 겁니다 그죠 이제 깍두기를 붓는 깍국의 원조죠 김첨지 치트키를 굳이 쓸 필요가 있었냐 나중에 준결승전에서 등장시켜도 됐을 텐데 반대 의견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깍두기 없고 새우젓 없고 후추 없으면 이걸 무슨 맛에 먹냐? 아, 양념이 필수다 그렇지. 조연들이 있어야 된다 아, 메시가 골을 넣기 위해서 샤비와 이니에스타와 함께 최강의 팀을 만들었듯이 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얘기 소면 후루룩 할 때가 행복함.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가끔 보면 국수인지 국밥인지 헷갈릴 정도로 네. 소면의 그 꿀맛이 있어요. 소면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네. 봅니다. 자, 그리고 상대 후보인 굴국밥. 제철에 나는 싱싱한 굴을 주재료로 무, 두부, 양파, 멸치, 버섯 등을 넣어 끓인 국밥. 이제 여기에 이제 계란 노른자도 이렇게 퐁당 담기기도 하죠. 그렇죠. 일단 뭐 건강한 국밥이긴 하죠. 굴 자체가 예.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하고 고급진 국밥을 먹는 느낌. 비싸기도 조금 더 비싸요. 그렇죠. 예. 자 찬성 의견, 지지 의견.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베트님만큼 남자의 스태미너 보양식 굴국밥을 지지한다. 베트의 시그니처 국밥으로 손색이 없다. 저희 베트 입장은 아닙니다. 보양식을 남겨주세요. 예. 저희의 시그니처 국밥이라고 하기에는 예. 저희도 그거 거기서는 하차시키고 싶고 스태미너 방송이 아니에요. 네. 아, 첫 굴 필패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굴짬뽕 먹으면 됐지, 굴국밥 필요 없다고 하신 분 있어요. 좀, 아, 굴은 좀 매콤한 게 낫다라고 그렇죠. 하신 분 있고, 아, 채팅창에 그리고 많이 쏟아지고 있는 말은, 우리 쓸데가 없다. 스태미나 있어봤자, 우린 쓸데가 없는 남자들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 지지 의견은요? 탱글탱글한 굴과 초록초록한 매생이가 만드는 환상 비주얼. 빨리 먹으면 입천장을 데이지만, 곧 온기가 속을 채우고, 오늘도 수고한 날을 달래줍니다. 굴국밥은 멘토 같은 음식입니다. 멘토 같은 음식?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니, 뭐지, 굴국밥 중에서도 이제 그냥 투명한 거랑 매생이가 가득가득 들어차서 거의 초록색에 가까운 그런 굴 표면에 굴이 이제 사이사이 숨어 있는 그런 수준의 매생이 굴국밥이 있거든요. 네. 저는 매생이 굴국밥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바다 향이 확 나요. 아니, 근데 굴국밥 먹으면 그 시원함이 있어요. 있죠. 네. 진짜 쉽죠. 네, 그리고 한정적인 시기에 더 맛있어서 오히려 더 찾게 된다. 리미티드 스페셜한 느낌이랄까? 안 되니까 감성팔이 한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네. 매생이면 반칙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매생이를 넣어도 설렁탕보다 좀 딸린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반대 의견이 뭐가 있습니까? 굴을 못 먹어서 이 중에서 제일 싫어요. 뭐 호불호 갈리는 굴. 많죠. 굴 못 네. 먹으시는 분들. 네, 그리고요. 굴 제철은 9월에서 12월입니다. 지금은 1월이잖아요. 굴국밥 아웃! 그렇군요. 아, 이게 굴 제철이 오히려 가을에서 연말까지군요. 네. 1월은 아니다. 근데 또 이게 있어요. 굴국밥 자체는 만들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국물을, 육수를 우려내야 하는 그런 필요는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국밥집에서 제철 때 한정 메뉴로 많이 팔죠. 그렇군요. 자, 승부는 많이 기울었는데 시간상 배리어 천가를 듣고 2부에서 승자를 판가름 하겠습니다.
앉아 들어. 나 지금. 자. 폐성재텐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신년 특집. 지난주 기대보다 더 치열했던 그 주제. 국밥 월드컵. 당신이 밥을 말아먹고 싶은 최고의 국밥 하나는? 입니다. 오늘은 화이트리그 하얗고 시원한 국물이 매력적인 국밥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콩나물국밥이 부전승으로 준결승 진출해 있고 두 번째 대결이 설렁탕 대 굴국밥이었는데 저희가 그 노래 틀고 광고 나가는 동안 굴국밥에 대한 악플들이 엄청 쏟았어요. 네. 올리면 난동이 일어날 것 네. 같은. 어디서 시즌 한정 물품이 지금 설렁탕이 되냐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1월에 먹으면 노로바이러스 걸린다고 식중독 아웃 하면서 엄청난 그 디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네. 굴국밥 양심 좀. 설렁탕은 심지어 수사기관 사식 단골이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그렇죠. 영화의 단골이죠. 그렇죠. 공공이죠. 네. 이런 데서. 네. 굴국밥을 그래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소수 있습니다. 뜨끈하게 굴을 훌러덩 넣었을 때 얼마나 맛있냐고. 네. 굴소원샷이라고 하신 분인데. 감성파리가 오늘 너무 많아요. 멘토 같다고 하지 않나. 시그니처 국밥으로 손색없다고 하지 않나. 그렇군요. 나즈굴, 그냥 굴 들어간 거 다 집어넣어서 네. 디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도가 타들어가는 느낌일 거라고. 굴스원샷 하면. 네. 자, 승부의 추는 너무나 기울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이견 없이 그냥 설렁탕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렁탕인가요? 네. 네. 설렁탕을 준결승에 진출시키겠습니다. 네. 이건 뭐, 굴국밥이 저도 지난주에 명단 발표된 걸 보고. 네. 왜 여기 꼈을까? 좀 그랬는데 네, 좋은 국밥인 건 인정합니다만 화이트 리그의 국밥들의 맛을 좀 생각해봤을 때 이 중에서 좀 해물이랄지 네. 칼칼함이랄지 좀 그런 게 있는 유일한 국밥이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체급이 전혀 안 맞는데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배후를 밝히라고 하신 분들 많이 있고 굴국밥하러서 불복합니다라고 하신 스탠트랜저지님 있어요. 네. 그렇군요. 해물 쿼터제 때문에 들어왔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더 커서 돌아와라. 굴국밥 게이트 수사하라.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쿠아맨도 거래 굴국밥이라고. 네. 자 그러면 다음 대결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결 돼지국밥 대 갈비탕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대결 같은 대결이네요. 그렇죠. 두 개 다 맛있는데. 돼지국밥. 돼지뼈로 우려낸 육수에 돼지고기 편육과 밥을 넣어 넘어 먹는 국밥. 자, 지지 의견은요? 돼지고기가 메인이라 든든한 건 기본이고 기본은 화이트리그의 국밥이지만 양념장을 추가해서 넣으면 레드리그까지 커버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추었어요. 네네. 부산 사람은 돼지국밥 아이가 서울에서 생활하느라 못 먹어서 더 그리운 그 맛. 가끔 어떤 체인점이 있어서 먹어봤지만 절대 그 맛이 아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챙겨야 해서 무조건 돼지국밥일걸? 배영, PT 하시잖아요. 물론 단백질은 상대 후보인 갈비탕에도 많아요. 그렇죠. 예. 돼지국밥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경상도 분이 계시나요? 돼지국밥 아이가? 돼지국밥 아이가? 예. 그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살렸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자, 반대 의견이 뭐가 있습니까? 부추를 넣기 시작하면 결국 부추국밥이 된다. 네. 이게 정구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부산만의 느낌이 너무 강하다. 경기 사람 삐졌어. 안 놀아주는 느낌. 아, 그렇군요. 자, 돼지국밥. 예. 좋아하십니까? 네,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부산에 내려가서도 꼭 먹게 되고요. 서울에도 체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막 부산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도 있고 부산에서 돼지국밥 하시던 분이 올라와서 한 데도 있고 생각나면 꼭 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약간 돼지의 어떤 고유한 냄새 있잖아요. 네.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그 진한 돼지의 냄새 그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져서 좋아요. 저는 네. 뭐 돈코츠 라면도 되게 좋아하고 돼지의 그 어떤 혼이 담긴 그런 느낌을 되게 사랑합니다. 네. 일단 영화 변호인 천만 영화 아니겠습니까?
거기 돼지국밥 자체가 네. 엄청난 소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른 국밥집에 비해서 거기에 좀 이렇게 냄새가 난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돼지국밥 자체는 맛있는데 네. 그 집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갈 때 호불호가 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진짜로 그것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서 호불호 판가름이 나버리는 음식 같아요. 네. 올해 황금돼지인데 황금돼지국밥이라고 굳이 갖다 붙이는 분이 있어요. 레드리그에서도 순댓국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돼지고. 그리고 변호인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분들이 충격적인 사실. 송강호 씨는 정작 돼지국밥을 잘 못 먹어서 촬영 때도 찍기가 쉽지 않았다. 네. 근데 이거는 송강호 씨를 보면은 대개 역할이 국밥 엄청 좋아하는 아저씨 같은 느낌이잖아요. 뭔가 사람 냄새가 네. 나는 아저씨의 느낌. 예. 우아한 세계에도 보면은 거기서 그 오달수 씨랑 네. 거기서 국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윤석 선생님은 네. 화난 아저씨 느낌이고. 그렇죠. 자, 채팅창에 강호영 그렇게 안 봤는데. 송강호 씨 실망입니다. 못 먹을 수도 있지. 네. 그렇게 안 봤어요. 돼지가 소에 비빈다고? 라고 하면서, 이게 찬성 의견보다는 좀 더 그 디스가 많아요. 이 대결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돼지와 소의 대결이기도 해요. 돼지 좋아하세요? 소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 둘 다 좋아하죠. 뭔가 우열은 굳이 먹여본 적이 없는. 네. 돼지국밥. 저는 부산 여행을 즐겨하는데 네. 돼지국밥을 자주 먹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맛있다는 돼지국밥집들, 뭐 원조집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 많죠. 그래서 그냥 공평하게 다 가봅니다. 네. 남천동 쪽도 가보고 서면시장도 가보고 네, 서면 쪽도 가고 네. 많이 가봤고 자, 그러면 갈비탕. 소고기 갈비로 끓인 든든한 보양 요리. 자, 찬성견. 고기는 뜯어먹어야 제맛이죠. 심지어 국물도 다른 화이트리그 중에서 가장 고기 맛이 강하고 호불호가 적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탕. 급식부터 길들여진 맛. 결혼식장에서 왜 갈비탕을 먹을까요? 이유는 맛있으니까. 특별하니까. 답 나왔음. 가격이 제일 비싼 편이다. 비싸고 맛나고 1등. 그렇죠. 갈비탕 보통 요즘은 12,000원 하는데도 많고요. 아, 그렇죠. 10,000원대가 넘어가는 갈비탕은 꽤 많아요. 그렇죠. 10,000원 후반대도 있습니다. 재료 자체가 상당히 푸짐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마치 고기를 먹으러 간 듯한 뿌듯함이 있죠. 이제 보양 레벨로 넘어가면 막 인삼도 이렇게 들어있고 네. 그렇죠. 반대 의견 있습니까? 고기 부분보다 뼈가 더 크다. 이게 되게 그쵸.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네. 뼈를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뼈를 들었을 때 네. 국물이 엄청 줄어있는 걸 발견하면 그렇죠. 아니 이거 육수 좀 더 부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왕갈비탕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러 갔는데 네. 뼈가 정말 뚝배기 위로 막 수면 위로 솟아올라 있어서 기대를 했는데 정말로 그게 손잡이였던 거예요. 네. 그것뿐인 약간 그런 사태들이 아주 간혹 일어날 네. 때가 있죠. 돼지국밥 지지자들이 사실상 뼈탕이라고 뼈국이라고 하신 분들이 비하는 맹렬하게 네. 비하하고 있어요. 지금. 고기 파편탕에 불과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 근데 가끔 갈비탕 가가지고 갈비탕집 가가지고 네. 먹고 싶어 주문을 했는데 네. 고기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뼈에 고기가 붙어 있는 거를 잔뜩 띄었을 때 네. 한입 가득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네. 이게 뼈를 들고 막 이렇게 그 강아지가 뼈다귀 네. 핥아먹듯이 그 뜯어먹듯이 계속 뜯어먹고 이 사이에 고기 엄청 끼고 손에는 또 국물 묻고 뜨겁고 막 보기에도 추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만족도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고기가 아 참 막 푸짐하게 잘 들어왔다라기보다 네. 뭔가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정량의 고기 네. 정도만 먹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 뜯어먹을 때 귀찮은 느낌이 있고 그걸 또 깔끔하게 젓가락으로 먹으려고 같이 간 사람이 은근히 좀 신경 쓰이는 뭐 비즈니스 관계라든가 썸 타는 관계였을 때 너무 개걸스럽게 먹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젓가락을 하잖아요. 네. 젓가락 하기 너무 무거워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애매한 뼈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저건 젓가락으로 들어야 되는 뼈인데 컨트롤하기에는 손가락에 좀 절인 느낌이 있는 그렇죠. 있고 그리고 정말 최악의 갈비탕 뽑기운이 좀 작용하는데 뼈 끝에 부분에 고기들이 그 안 떨어지고 그 물렁뼈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이거를 갈가먹자니 좀 더 추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안 먹자니 뼈를 그냥 빨아먹은 느낌밖에 안 나요. 그 쉽게 발라져 버리는 메인 고기만 먹어버리면 너무 양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렁뼈도 어쨌든 최대한 갈가먹어야 되는데 네. 힘들죠.
그렇습니다. 아, 논산 훈련소와 갈비탕 잊을 수 없더라고요. 이게. 아, 저도 논산 가기 전에. 저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아, 하면 방송에서 훈련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막 이렇게 겁내고 있었는데 해도 돼요? 예. 진짜. 아, 훈련소 갈비탕 왜 그럴까요, 진짜? 아, 저. 예비군 갈비탕, 진짜. 네. 아, 저도 논산 훈련소 앞에서 그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 들어가 짬밥 먹으면 바로 설사해요. 그러면서 꼭 밥을 먹고 들어가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협찬 제휴돼 있는 그 집으로 이제 안내를 해서 거기서 갈비탕을 먹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인생의 갈비탕에 대한 약간의 그 디스카운트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갈비탕을 먹을 때마다 약간의 그 논산 향기 그런 게 좀 나고 그리고 아 채팅창 황해 본디로 김윤석 생각나서 못 먹겠다고. 네. 그 소고기입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 뼈를 일단 뼈를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소변지 무슨 변지 모르잖아요. 모닝스타처럼 휘두르죠. 예. 어차피 두 번 안 볼 손님이라 택시기사님이 그랬던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골목식당팀 논산 앞으로 보내자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그리고요 반대 의견 또 있습니까? 노총각입니다. 결혼식 생각나서 불편하네요. 찬성 의견과 다른 입장. 네. 네. 아, 네. 저 그런 게 있어요. 결혼식 요새는 정말 결혼식 뷔페가 많지만 네. 결혼식에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갈비탕이랑 한식 이렇게 해서 나온 데도 있잖아요. 테이블로. 전 글쎄요. 저 요새 결혼식을 많이 가서 그런데 갈비탕이 더 좋아요. 우리 언제 갈비탕 먹게 해줄 거야? 짜증나죠. 네. 베텐러들의 가장 불편한 질문. 아, 오늘 비참 코너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요즘 갈비탕 주는 데 있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간혹 있습니다. 있어요. 간혹 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을 수는 있는데 갈비탕을 따로 이제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만족도는 높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자, 배가 고파서 손가락을 뜯어먹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돼지국밥 대 갈비탕. 어떤 의견입니까? 저는 이거 진짜 신중하게 생각했을 때 아, 이래요. 제 마음이. 갈비탕이 좀 더 맛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갈비탕은 근데 아쉬울 구석이 너무 많아요. 뭔가 이렇게 양도 그렇고 양도 이렇게 시원찮을 때가 많고 복불복이 너무 심해서 근데 돼지국밥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적이 없었죠. 전구지를 아유 부추를 팍팍 넣을 때 그 시원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소주를 좋아하거든요. 네. 소주랑 먹기에도 돼지국밥이 한결 좋기 때문에 돼지국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갈비탕입니다. 어떠서죠? 예? 갈비탕의 만족도가 더 높아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가끔 뼈를 크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탕집이 양재동에 있는데요. 네. 거기는 뼈다귀를 어마어마하게 큰 걸 줍니다. 그래서 게를 건지면 사실상 이것은 그 국밥이 아니라 네. 거의 갈비탕의 고기를 물에 담가주는 느낌을 느낄 정도로 네. 일단 갖다 줄 때 그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비주얼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뜯어 먹다 보면 그 연골 부분과 잘 뜯어지지 않는 고기들 때문에 네. 이 사이에 끼는 경우들도 많고 힘든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 효과는 갈비탕이 확실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갈비탕에 들어가는 당면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소면 네. 둘 중에서도 저는 소면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소면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만 돼지국밥으로 오시죠. 저 일단 국밥은 그 밥을 먹기 위한 것이지 면에 대한 프리미엄은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제가 가장 즐겨 입는 게 소티 아니겠어요? 네. 소 입장에서는 무섭겠네요. 하여튼 저는 갈비탕 쪽이고 아 무지개 소티가 갈비탕 재료였나요? 모르십니까? 아 롯데 우승도 못하는데 돼지국밥 올려달라고? 아 감성팔이 하면 진 거예요. 예. 그렇고 갈비탕은 이제 지역을 타지 않죠? 지역을 돼지국밥은 지역을 타나요? 돼지국밥은 부산의 명물이다 이런 느낌이 있죠. 부산의 명물이지만 그렇다고 뭐 돼지국밥 싫어 하는 지역도 딱히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설렁탕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서울에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어원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네. 전국적인 인지도 갖고 있지만 뭐 운수 좋은 날에 빗대서 어떤 문학에 등장했다라는 예시를 들자면은 허영만 선생님이 네. 교작 식객에서 네. 돼지국밥은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반항아 같은 맛이다 하고 또 하셨단 말이에요. 뭔가 멋있잖아요. 멋은 있어요. 네, 뭔가
괜히 그 겉 만화계의 거장께서 그렇게 언급한 게 아닐 거예요. 그렇군요. 하지만 소갈비탕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었어요. 네. 아, 이번엔 축구 팬이 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 부산 아이파크 승격도 못했는데 돼지국밥 올려달라고. 부산인들의 이런 슬픈. 네. 갈비탕은 그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정말 서민들에게 호화로운 음식을 한 번쯤 먹게 해주는 그 선택지로서 갈비탕의 강력함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네. 뭐지 돼지국밥을 올려달라는 사람들이 다 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슬픔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진행자로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돼지국밥이 올라가면 설렁탕이랑 붙으면 네. 둘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건 맞긴 한데 네. 그래서 갈비탕이 올라가야 제가 보기엔 설렁탕과 대적할 만하다.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설렁탕도 들어간 거는 소 네. 소와 소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다르죠. 먹는 느낌. 설렁탕과 갈비탕 국물이 다르잖아요. 설렁탕은 그 맑은 그 뽀얀 국물의 느낌이고 갈비탕은 좀 맑은 국물의 느낌 아니겠어요? 돼지국밥은 이게 뽀얀 국물인 게 설렁탕이랑 비주얼의 차이가 좀 크지 않고 예. 뜨든장의 김선지 빌런 연기라고 네. 역시 친소파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 있고 이럴 거면 굴국밥 올리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국밥은 뽀얘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하지만 가장 강력한 후보인 콩나물국밥은 또 투명하죠? 네. 맑고 인지도의 싸움으로 봤을 때 뭐 여기선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갈비탕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불경기엔 돼지국밥이에요. 사회적 분위기 좀 읽어요 라고 저희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김선지 찬스 가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비탕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돼지국밥 떨어지는 겁니까? 네. 사실 네. 뭐 아 저도 부산에 워낙 휴가를 자주 가는 편이라 네. 돼지국밥 떨어지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 둘은 사실 제 안에서 비등비등하고 네. 네. 아 축구 야구 국밥 아 부산에 트리플 연합이 있었는데 실패하게 된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만 자 갈비탕이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볼만한 3강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콩나물국밥 대 설렁탕 대 갈비탕. 아 그림이 진짜 나오긴 네. 나오네요 이게. 세 후보의 준결승인데 자 저희는 특별하게 준결승을 이렇게 세 후보로 하게 됩니다. 아 속보 배성재 부산 입국 금지라고 좀 있는데 아 저 돼지국밥 사랑합니다. 네. 하지만 갈비탕이 좀 더. 자.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 최약체 뭐로 보십니까? 최약체는 여기서는 아 진짜 다 너무 좋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아 배성재 대구도 오지 마라. 아 대구도 부산 돼지국밥 많이 먹는다고. 이 세 개 다 제가 어떻게든 다 먹는 거거든요. 네. 오 뭐 뚜렷하게 있으세요? 저는 진짜 이 세 개 다 너무 좋아해서 이건 고르기 어렵죠. 네. 저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최약체. 네. 설렁탕 봅니다. 왜요? 예? 설렁탕은 실패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설렁탕이요? 네. 어쩌죠? 설렁탕은 이제 소면의 양 조절에 실패하는 것들도 있고 소면을 다른 그릇에 담아주지 않나요? 이게 딱 차가운 소면 덩어리를 이렇게 다른 접시에 담아주잖아요. 담가 먹으라고. 배성재 서울도 떠나라 라고 하신 분 있고 배가 너무 소백산맥 넘어가고 싶으면 갈비탕부터 떨어뜨리라고 하신 분 네. 아니, 무슨 지역주의로 갑니까? 갈비탕은 지역을 넘는 건데. 아, 저 설렁탕의 네. 실패 기억이 다른 탕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치면 저는 갈비탕을 최악체로 뽑고 싶어요. 왜요? 뭐 실패한 경우도 갈비탕을 실패하는 경우가 뭐가 있나요? 고기 양을 실패하는 경우가 일단 제일 많고요. 갈비탕이요? 수면 위로 솟아오른 네. 엄청 비대한 뼈다귀에 그 볼륨에 속아가지고 사실 이제 그 뼈를 드니까 붙어있는 고기는 너무나 없어서 실패한 경험들이 일단 많기도 많고요. 그래도 설렁탕 고기보단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의 매력이 너무 없다. 어떻게 저는 깍국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갈비탕에도 깍국으로 만들기도 힘들고 뭐 새우젓을 넣기에도 좀 그렇고 뭔가 이제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매력이 되게 떨어진단 말이죠. 커스터마이징. 그렇죠. 국밥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입맛에 맞게 어차피 커스터마이징으로 가면 네. 예, 티키타카 축구도 결국 바르셀로나나 스페인을 넘을 수 없듯이 어설프게 티키타카 따라하면 망해요. 근데
커스터마이징은 순대국밥이나 콩나국밥이 어차피 최강입니다. 축구가 세상의 진리예요? 축구 진리예요. 아, 그래요? 지금 중계부터 죽겠는데. 네. 아무튼 콩나물국밥과 순대국밥의 커스터마이징 능력을 설렁탕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결국 설렁탕은 이 하얀 국물과 고기와 파 예, 많이 썰어 넣었을 때 그 맛이 좌우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국밥.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아먹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셋 중에 가장 말아먹는 게 좀 어색하다 싶으면 갈비탕이죠. 아니죠. 콩나물국밥은 뭐 이미 이 사람이 갈비탕 먹을 줄을 모르네. 아유 선생님. 갈비탕은 그 토렴의 개념이 적용이 안 되는 건 갈비탕뿐이에요. 갈비탕은 일단 갈비를 뜯어 먹어요. 네. 예. 젓가락으로 들고 먹든 손으로 들고 먹든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그 맑은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2차의 만족도가 있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제 애초부터 말아 먹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토렴이 이제 안 들어가는 유일한 국밥인 거죠. 이 세 후보 중에서. 아, 채팅창에 얼마나 맛있으면 범죄자들도 설렁탕 먹고 나면 술술 불겠냐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설렁탕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도 역사거니와 이게 워낙 수많은 작품들에서 그냥 국밥의 대명사로 많이 다뤄줬죠. 뭐 공공의 적 같은 데서도 이제 취조 중에 그 성경구님이 이렇게 이제 짜장면은 당구장에서 먹어야 제맛, 유치장에선 설렁탕이 제맛 뭐 이런 대사를 하기도 했고. 네. 우리가 뭐 살면서 얼마나 경찰서나 유치장에 가보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네. 쓰고 싶지 않은 카드였는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렇지 실제 네. 생활에서 겪는 맛이 아니에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이 저희 배텐 듣는 분들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유치장에서 먹는 맛. 거기도 모르잖아요. 라디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자, 아, 취조 중에 콩나물국밥 사주면 싸서 안 먹겠네 하신 분. 과연 그럴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극한에서 가장 먼저 고르는 맛이 바로 설렁탕이라고 하신 분인데. 갈비탕은 경찰서에서 안 시켜주는 이유는 비싸서입니다. 네. 설렁탕이 좀 가격이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찰관 분들이 시켜주시는 거지. 사실 그 취조할 때 갈비탕 해주면 더 술술 부을 수도 있죠. 비싼 거 고르는 대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갈비탕도 조금 설렁탕에 비해서 비싸서 그렇지 영수증 처리하기 비싼 거지만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먹을 땐 충분히 저 정도 지불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취조할 때 뼈 발라내면 추하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왜 지금 콩나물국밥은 따로 떼놓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 사실 제 마음의 우승은 콩나물이거든요. 의미 없는 싸움이에요. 자, 아, 갈비탕의 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콩나물국밥에 저는 콩나물국밥이 사실 마음속 우승인데 이서우 에디터는? 이 문제가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콩나물 너무 좋아해요. 콩나물국밥에 우리가 진 빚이 인생에 너무 많아요. 네. 아침에 숙취 느낌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아무것도 안 땡기고 좀 속 쓰리고 좀 그럴 때 콩나물국밥에 그 숟가락 한 입만 딱 입에 넣어도 네. 모든 만병통치약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쏙쏙 들어와요.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늘 즐겨 먹고요. 채팅창에 아 김빠져. 이럴 거면 우리 왜 본 거냐고. 그래서 지금 예의상 설렁탕 갈비탕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국밥농단 오늘도 나오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고기 다 거르고 풀을 뽑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진짜 많은 지적인데 여러분 이제 월드시리즈가 곧 펼쳐질 텐데 네. 사실 순대국밥은 갈비탕 설렁탕으로 못 잡아요. 화이트리그에서는 콩나물국밥 가야 그렇죠. 결승전 그나마 볼만합니다. 고기의 아쉬움 어떤 그런 것들을 네. 순대국밥으로 다 채워버렸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설렁탕 갈비탕 같은 게 그렇죠. 이제 서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느낌이. 레드리그는 얼큰하고 입맛 땡기고 뭔가 만족도가 자극적이고 그쪽 리그라면 화이트리그는 사실 깔끔한 겁니다. 네. 전날 자극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바로 화이트리가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네. 콩나물국밥만이 여기에서 순대국밥의 그 자극적임을 너프시킬 수 있다. 예. 자, 어차피 기울어진 국밥이라고. 그렇죠. 네. 준결승 결과 콩나물국밥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자, 이젠 진짜. 아, 이젠 진짜. 대망의 네. 결승전. 지난주 레드리그 우승자. 순대국밥과, 어이구. 화이트리그 오늘 우승한 콩나물국밥의 결승전. 이 월드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네. 챔결입니다, 그야말로. 아, 챔결. 정말. 순대국 대 콩나물국밥.
국밥의 챔피언스 리그 결정 예. 예 결승전입니다. 올라올 후보들이 올라왔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예. 아, 이 비주얼도 잘 뽑았네 네. 우리 작가분들이 순댓국도 진짜 와, 되게 순대가 이렇게 건곤감리라고 해야 되나 사방에 하나씩 뚝배기 사 있고 보통 순댓국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수 있네. 그리고 콩나물 국밥도 아, 방금 이모님이 위에 고추와 고춧가루를 따로 뿌려주신 듯한 아. 느낌. 네. 여기서 이제 국물을 세습 술 안에다가 이게 국물을 이제 세 스푼 김을 세 장 잘게 찢어서 네. 또 김 세 장 팍팍팍 비벼가지고 이제 순환을 후루룩 하고 네. 그 다음 이제 메인 요리인 국밥에 네. 들어가는 아. 채팅창에 벌써부터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어디서 지금 풀다리가 순댓국에 대냐고 하신 분들 있고 풀만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콩나물 국밥 같은 경우에는 뭐 서브로 그 장조림을 많이 넣어 주시죠. 네. 장조림을 이제 넣어 먹으라고. 아 전주 대 서울의 대결인가요? 물어보신 분이고. 자 여러분 지역 논리로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결승전입니다. 자 풀떼기 주제라고 있고. 아, 진짜 어디서 돼지 창자가. 아, 너무 여러분 인신공격 상대 후보에 대한 도를 지나친 인신공격은 삼가주시고. 네. 콩은 결국은 준우승에 불과하다라고 홍진호까지 싸잡아서 인신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아, 김순대 아나운서 불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김선재 아나운서는 오늘은 이제 순대가 되는 건가요? 제가 순재라고 부르고 있긴 합니다. 저희 팀에서 따로. 자, 킹나물 대 갓대국.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콩나물 국밥은 콩이 들어가서 2위라고. 예. 준우승이라고 하신 분 있고 순댓국. 네. 자. 아, 그리고 순댓국 지지하시는 분들이 순댓국은 사실상 화이트 리그에 있었어도 콩나물 국밥 누르고 올라올 수 있는 화이트 자격도 있다. 화이트 자격도 있죠. 네. 화이트로 내 주는 데도 있죠. 처음에 화이트로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화이트에 네. 양념장에 가운데 담겨 있는 채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걸 푸느냐 안 푸느냐. 미리 이렇게 살포시 떠서 분류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죠. 네. 아 콩나물도 레드리그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또 반대 의견 내시는 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전주는 아 축구 유니버스에서는 우승 도시라고 기분이 있고요. 네. 아 이번엔 그렇군요. 아 근데 순댓국은 사실 서울 출신이라기보다는 좀 더 북한 쪽 아닌가요? 그런가요? 원조는 그렇죠. 남북 대결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순댓국 떨어뜨리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두 개 다 천안 병천 순댓국이 유명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엄청 네. 다 사랑하는 국밥이긴 한데 근데 사실 콩나물국밥이 뭐 전주 콩나물국밥 이런 얘기하고 그러지만 네. 다른 쪽, 저는 아 청주 쪽에서 엄청 맛있게 먹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대전에서도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뭐 이제 없는 곳이 없죠 어딜 가나 사실 순댓국이나 콩나물국밥은 네. 평준화가 돼 있을 정도로 맛있다 병천 순대도 있죠, 그죠? 그렇죠. 어려운 승부인 게, 네. 아, 이게, 국밥을 활용하는 경우를 좀 세분화 했을 때, 네. 해장용, 끼니용, 안주용. 그렇죠. 이렇게 세 개로 나왔을 때, 이 국, 안타깝게도 이 두 국밥이 다 좋아요. 그렇군요. 이 올라운드 플레이어. 제가 아는 형은 상견례짜리 나가서 콩나물 국밥 좋아한다고 했다가 파혼당했다고 하십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순대국밥을 선택하라고 하셨다고. 감성팔이가 아니라 주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순대국밥 냄새난다고 헤어졌어요. 라고. 사귀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 진짜 이게 지역마다 또 맛집들이 많고 네. 지금 각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느 동네 어느 집이 맛있다라고 또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텐춘문이냐고 다들 지어내고 있다고 네 단군도 순대국밥 맛있게 먹었다고 하시는데 아 이게 출처는 고사하고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거를 역사 농단하지 마세요 네 태초에 순대가 있었다라고 하시고 있어요 아 성경까지 지금 각색하시는 거예요 네 근시대에도 당면이 있었군요 네. 순대국밥이 콩나물국밥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린대요 나올 때 아 배고플 때 그죠 그죠 너무 배고프고 밥 먹고 싶어서 갔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순대국이 더 길다라고 하시면 있고 아 여러분 가짜뉴스가 지금 너무 판치고 있어요. 뉴스 리터러시 좀 챙겨주시고요. 아, 채팅창에 돼지도 풀을 먹는다. 네. 천상천하 순대 독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순대국밥은 기다림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순대국밥이 한 글자 더 적다.
아, 더 심플화 돼 있다. 아하. 그렇네요. 아, 근데 보통 주문할 때, 이모님 콩나물 국밥 하나 주세요. 그러다 콩나물 하나 주세요. 그렇죠. 이 정도로 다 알아듣죠. 네. 네. 순대는 순대 하나 주세요 하면 헷갈리죠. 그죠? 순대 국밥 하나 주세요. 그렇죠. 네. 이제 모듬 순대를 같이 파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문할 때는 콩나물이 더 짧아요. 네. 네. 콩나물 국밥이 더 가볍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가벼움과 헤비함은 각자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아, 순대국밥 먹으면 콩나물 반찬 나온다고. 어차피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맨시티 순대국밥 죽인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지저스, 순대 이스라. 네. 이스라는 태초에 한 거 아닙니까? 순대국밥은. 구약 얘기 아닙니까? 신약이 아니라. 그냥 국밥 주세요 네. 하면 바로 순대국밥 나온다고. 네. 자, 그리고, 조선 왕들은 다 전주이시라 콩나물국밥을 먹었을 거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순대는 대학교 나온 애니까 인정해주라고. 학벌이 더 높다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자, 아, 김순재 연결하자고 하신 분. 여러분, 전부 팩트 체크하면 거의 다 가짜니까요. 귀 기울이지 마시고. 콩나물국밥은 씹는 맛이 있다. 네. 아, 일단 좀, 그, 정식으로 보면, 이 순대국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꺼내서 찍어 먹고, 뭐, 새우젓을 넣어서 먹거나.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엄청나게 가능하네. 다양하게 가능하네. 콩나물국밥도 계란을 일단 네. 넣었을 때 그 쾌감이 정말 최상급이고요. 그렇죠. 수란을 따로 먹거나 네. 아니면 넣어 먹거나. 파를 넣는 거, 그리고 오징어 총총 썰어 넣는 거의 양 조절도 가능하고. 아, 그렇죠. 아. 씹는 맛은 순대 쪽 아닌가요? 허파의 간의 귀에. 라고 하시면 있는데, 콩나물국밥의 그 아삭아삭한 느낌과, 네. 아, 그 밥과 콩나물과 그 애큰한, 네, 그 느낌. 순대국은 새우젓과 균형이 맞고, 콩나물국밥은 네. 또 오징어젓과 균형이 맞고, 약간, 아. 아, 루니도 공항에서 콩나물국밥을 해장한다고 하셨어요. 아, 비행기에서 난동 얘기가 있었는데. 위대한. 네. 아, 순대국물 찍 나오면 식은땀 난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호날두가 콩나물국밥 좋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자, 순대국 플러스 소주. 콩나물 플러스 모주. 아, 완벽한 정말. 밸런스네요. 네. 아, 이거 참.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시민 농객 찬스를 가볼까요? 네. 좀 박빙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러면, 골목 식당에 가끔 출연하는 남자 후배 김윤상 아나운서에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평생 못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네. 진짜 못 고르게 됐더라고요. 고독한 미식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윤상 씨에게 한번 네.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보고 채팅창에 김순재 아나운서 연결 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아니 조보하면 하겠는데 남자는 버리라고 하죠. 골목 남자 패싱이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제발이래요 제발. 예 얼마 전에 인기가요도 나오고요. 네 제발 첫골 필패대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남자 아나운서에게 먼저 자. 인기가요 나와서 멋있는 춤도 추고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김윤상 아나운서 제가 뽑았죠. 김선재와 함께 동기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 보네요. 어디서 네 김윤상 아나운서 네 지금 배텐 방송 중인데요. 네 잠시 통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네 그 얼마 전에 인기가요 나온 거랑 또 골목식당의 고독한 미식가로 나온 거 잘 봤습니다. 네, 선배님. 네. 그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저 지금 저희가 좀 거두절미하고 여쭤볼 게 있어서 네. 지금 국밥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국밥 월드컵이요? 네네. 그래서 네. 고독한 미식가에게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와, 지금 상당한데요? 모든 국밥들을 제치고 결승전에 콩나물국밥 대 순댓국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허. 네. 고독한 미식가인 김윤상 아나운서는 어떤 국밥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순대국밥을 더 선호합니다. 아, 이유가 혹시? 일단 저는 순대도 고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그 국밥을 먹는다는 것은 전날에 과음을 좀 했다는 뜻인데 사실 과음에는 콩나물만 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밥을 먹을 때 고기가 없으면은 밥을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콩나물 국밥을 먹는다고 한다면은 그냥 쌀밥에 콩나물 무친 거 같이 먹는 느낌이랄까? 아하. 근데 순대국밥에는 순대도 들어가 있고 각종 내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또 오소리였나? 오소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오소리가 없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맛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이 여타 고기와 식감이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일단 먹을 거면 좀 든든하게. 아, 든든하게. 예, 요즘 국밥집에 가면은요, 그 따로 국밥 말고 가끔씩 이제 순대국밥집에도 그 밥에 국을 말아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국자 큰 국자를 이제 공깃밥을 싹 부어가지고 이렇게 국밥 국에다가 이렇게 싹싹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데가 있어요. 저희 지금 채팅창 계신 분들이 네. 남자 아나운서랑 연결돼서 지금 좀 분위기 험악하거든요. 여자 목소리로 바꾸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다고. 네, 그 TMI라고 퇴사하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네, 예, 그런 거 필요 없고 그 조보아 씨랑 혹시 친하냐고 물어보신 분들 있거든요. 아, 보아 씨랑은 친하죠. 성 빼고 보아 씨. 보아 씨. 보아는 그 TMI 넘버 보아가 아니라 조보아입니다. 뭐라고요? 그 유스티마이 넘버원 그 보아 씨 있잖아요, 가수 보아 씨. 네. 팬의 보아 씨가 아니라 저한테 보아 씨는 조보아 씨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채팅창에 어디서 친한 척하냐고 하신 분들 있고. 네. 네. 일단 제가 그 시상식 때 꽃을 줬어요, 조보아 씨한테. 그래요? 네. 그 정도면 뭐 친분 인정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아무튼 순댓국 한 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자, 국밥학 개론을 들었어요. 네. 좀 TMI가 많았고, 네. 채팅창에, 다 드러내라고. 방송에 많이 편집시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체감상 한 시간이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뭔가 공공의 적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가여워요. 네, 채팅창에 자 편집. 아, 가여워요? 네. 와카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남 보는 것 같지가 네. 않고. 아, 그래도 왁서구는 하차했는데 윤상아 퇴사해. 예, 김윤상은 퇴사하라고 보고 있고. 네, 김퇴. 김윤상 퇴사라는 듯. 자, 채팅창에 김윤상 전화한 게 역효과라고. 이래도 순대냐? 자, 지금 순대파가 김윤상 전화 통화 때문에 네. 오히려 공지에 몰렸어요. 네. 네, 윤퇴 계속 오고 있고요. 윤퇴, 김퇴, 절대 퇴사하라고. 네, 김선재 갑니까? 안 가요? 아,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결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소우 에디터는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아, 이거 진짜 고르기 어렵다. 아, 이게 열받는데 인권위도 퇴사하라고. 그냥 죄 없이 인퇴. 네, 김윤상 때문에 후배인 이인권도 퇴사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킹갓 나물 대 네, 갓대국. 저는 콩나물국밥. 순대를 포기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염통, 간, 새우젓, 찍어 먹는 그 맛,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진짜. 자, 이거 다 김윤상 때문이라고. 김윤상의 역풍이 제대로 불고 있습니다. 자, 순대국밥으로. 네. 이제 왜 그랬냐면은, 순대국밥으로 해장을 해본 기억이 잘 없어요. 끼니나 안주로 우리가 물론 지금 해장국을 뽑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밥의 용도가 해장, 끼니, 안주 이 세 개인데 주로 해장, 끼니, 안주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를 다 충족시키는 걸 생각했을 때 순대국밥은 끼니, 안주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데 그렇죠. 해장으로 먹는 일은 좀 없다. 콩나물국밥은 세 개 다 먹을 때가 많다. 정도로 느껴졌어요. 콩나물국밥을 안주로 먹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망설여지긴 한데. 그렇죠. 네. 자. 대한점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순댓국. 순댓국. 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네. 예. 꺼내서 찍어 먹고 그리고 그걸로 일단 스몰 토크들이 가능하고. 네. 아, 소금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아, 저기 새우젓이 사실 잘 어울리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를 존중해주는 유일한 취향 바로 순댓국이다. 아, 얼마 전 시상식 처리였는데 그냥 공동수상을 하고 네, 연기대상처럼 하신 분들 있고 자 후배라고 김윤상 감싸내셔요 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뚠뚠해지지라고 또 저를 인신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갈리는데 어떡하죠? 순댓국 저는 순댓국. 어, 내적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적 갈등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저는 참고로 네. 2000년대 초반에 구제역 파동 있을 때도 네. 순댓국 밥집을 찾던 사람이에요. 네. 아무 상관 없을 정도로. 전 그래도 콩나물국밥 가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아, 이건, 아, 어렵긴 한데. 아니, 지금까지 국밥들은 대부분 고기나 그 네. 안에 있는 건더기의 강력함들이, 네. 한방들이 다 있었어요. 그쵸. 어? 그 모멸감, 모욕을 많이 받았던 굴국밥도 사실 굴이라는 강력함, 내생이라는 강력한 무기들이, 그것들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는데, 사실상 어떤 유용한 건더기를 품지 않고 있는 콩나물국밥이 유용한 건더기가 왜 없나요? 풀이 우승하는 건가요? 아 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이미 오징어부터 시작해서 뭐 장조림까지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고기들이 굉장히 작게 있죠. 작게 네. 있긴 하죠. 그렇지만 새우도 있긴 합니다만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요? 그리고 수란을 생각해보세요. 수란이라는 네. 뭔가 국밥과 나를 이어주는 어떤 매개, 세계와 세계의 매개 같은 그 존재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특별해요. 순대국밥은 뭐랄까, 그런 특별한 정도는 없어서 매일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네. 조금 질릴 수 있다. 순대국밥은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참 고르기 어려운데. 네. 갈비 뭐라 할까요? 갈비탕 이 고기 덩어리 떨어지고 설렁탕 고기 덩어리 떨어지고 굴국밥 이 굴 수많은 바다의 우유라는 굴들이 떨어지고 돼지국밥에 저 썰린 돼지고기들이 다 떨어졌는데 그리고 육개장, 선지해장국, 우거지, 추어탕 이렇게 영양 만점의 국밥들이 다 떨어졌는데 해장을 도와준 그 기억들 때문에 콩나물 국밥에 손을 들어준다. 아, 그것도 그렇다. 네.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는데 우리가 점심에 콩나물 국밥 잘 안 먹지 않나요? 저녁도 잘 안 먹지 않나요? 아침입니다. 하지만 순댓국은 점심과 저녁 혹은 아침까지 모두 커버 가능한 순댓국밥이 아닌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게 왕좌에 오를 자격을 생각해봤을 때 네네. 우리가 2주 동안 한 토론을 돌이켜봤을 때 왕좌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밥이라 저는 순댓국 같아요. 자. 제작진도 순댓국밥 쪽에 네. 손을 좀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배법관 너무 아나무인이라고 하신 분이 아, 네. 정말. 네. 가장 많은 지지세를 모은 순댓국밥! 국밥의 왕좌에 등극합니다! 빈틈없는 철옹성 같은 논리였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 네. 순댓국은 어떤 끼니에도 잘 어울리지만 콩나물국밥 왠지 점심에 선택하기 네. 또 저녁에 쓰게 아, 굳이 단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완벽한 국밥입니다. 콩나물 국밥. 네. 하지만, 콩! 결국은 준우승을, 준우승에 머무르게 됐고요. 킹갓 제너럴 순댓국이 오늘의 우승. 2주 동안 저희가 국밥 월드컵을 했는데, 자, 다 뜨끈한 국밥으로 마음을 못 채우신 분들 많잖아요. 뱃속만큼은 뜨끈하게 채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예. 자. 결국 콩이 준우승을 하게 됐는데 베스타그램에 소중한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뽑아서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성욱 에디터 2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단일 로바 감사해요. 네. 섭외. 자, 여러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야지. 저 갈비탕. 자, 그러지. 네. 해야지. 1월 11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 근데 지난주에 끝나고 막 내장탕집 어디냐고 물어보는 분들 많고. 뭐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또 내장탕은 모르는데. 뭐 양재동 갈비탕 어딘가요? 양재동 갈비탕. 아, 그 이름, 내장탕도 그렇고 양재동 갈비탕 위치는 아는데 이름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시은이도 뭐 그 동기 PD인가? 뭐 이렇게 고목시탕 PD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듣다가 지난주 거 듣다가 그 내장탕집 어딘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아니, 내장탕이라는 게 돼지? 돼지소? 소? 우와. 그 내장탕에 좀 곱창 들어있는 류 좋아하세요? 아니면 곱창하다 좀 없는 류 좋아하세요? 잔뜩 들어있어야죠. 당연히 잔뜩 들어있어야죠. 맞아. 소내장탕 아닌가? 모르겠어. 갈비탕 그 집이 12,000원 정도 하는데 일단 딱 나올 때 그 위압감이 너무 양이 커서 뼈다귀가 이렇게 이미 건조돼 있어요. 국물이 안 묻어 있고. 이게 동네에 24시 국밥집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형 갈비 집을 가면은 갈비탕은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24시일 때가 많으니까. 무슨 워커를 먹고 계세요? 물메기가 곰치 맞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곰치랑 비슷한데 곰 아 몸국이랑 다르지. 물메기가 사투리일 거예요. 아, 빅버드 월드컵 갈비 갈비탕. 거기는 저희 SBS 중계팀의 구내식당 같은 곳이죠. 원하다 같아요. 수원의 월드컵 갈비 갈비탕 집. 거기는 저희가 중계 가면은 그냥 SBS 지정돼 있어요. 오빠 여기 다 잡는데 이거는 배경이에요. 좀 뒤로 가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비디님, 글 주세요. 아, 네.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귤 하나 더 먹어야지. 아, 저도 가는 길 하나만 먹을게요. 이것도 직접 올라온. 네. 귤이 끊이질 않는데. 아, 진짜?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끌게요. 오늘 뭐지? 오늘 어떻게 주시오? 대체리 스타로게. 아유, 배불러.